일본 자민당 아베 총재가 오늘 중의원에서 총리로 선출되고 아베 내각이 공식 출범합니다. 자민당은 지난 16일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달성했고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 합치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겨 안정적인 국정 수행 준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아베 새 총리는 총선 전에는 각종 극우 공약을 내걸었지만 총선에서 압승한 뒤에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정부 행사 유보를 밝히고 야스쿠니 참배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주변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외 마찰에 힘을 빼지 않고 일단 경기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극우 정책으로 집권한 자민당으로선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압승하면 헌법 개정 등 본격적인 극우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권당에서 일거의 괴멸적 상황에 빠진 민주당은 어제 새 대표로 가이에다 반리 전 경제산업상을 선출하고 당을 재정비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소비세 인상과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혼선, 원전 사고 대처 미숙 등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